슈덕후 두 번째로 신발을 신기 싫어도 신어야 되는 분이 나왔습니다. 엄친 아빠 농구 선수 한강 선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KGC 인삼공사 강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 슈덕후를 하면서 꼭 모시고 싶었던 분들이 진짜 프로 이제 운동선수였거든요. 네. 아,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별로 기분은 안 좋아, 잘생겨서. 저는 일단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잘생긴데 농구도 잘하고, 거기다 또 신발까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원래 네. 우리는 처음에는 저는 그러려고 했어요. 이런 요즘에 그런 약간 뭐 반코트짜리 농구장이나 네. 뭐 이런 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농구가 메인이 아니다. 우리 슈덕후니까 신발이 메인이다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근데 뭐 오늘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비공식 첫 번째 코너죠. 오늘 멋있다니야! 탄거 신고 나오셨어요. 여기. 새 거네요? 네. 혹시 저희 슈덕후 출연을 위해서 오늘 처음 개봉하셨는지? 아, 처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처음 아니고요. 네. 지금 세 번째 정도 신는 건데. 어때요? 일단 신발이 너무 이뻐서 좋아했었고, 그리고 꼭 사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리셀로 구매를 했었고, 되게 마음에 들고. 사이즈가 딱 보니까 네. 저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발이 좀 평발이고 막 이래가지고 크거든요. 네, 저는 예. 반스 같은 거는 310을 신어요. 310이요? 왜냐면 너무 볼이 넓어서. 아, 볼. 예, 예. 예. 그리고 뭐 이런 용도는 한 300 신는데 어떻게 되세요? 저는 95, 300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을 이거는 멋동하니까 멋낼 때 신는 운동하니까. 그렇죠. 네. 게임 뛰실 때는 좀 더 타이트한 거? 그렇죠. 게임 때는 딱 발에 맞게. 완전 맞게. 네, 맞게. 그동안은 이제 주로 이제 멋동화를 신으시는 분들, 멋을 내려고 운동화를 신으시는 분들이 쭉 나오셨고, 한번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친구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저도 스케이트보드에서 되게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농구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농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할 텐데, 저희 슈덕후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혹시 누구 나오시는 걸? 하하영. 하하영 거. 그리고 그 마이티 마우스. 마이티 마우스. 마이티 마우스 같은 농구인이 거기 한 명 있죠. 그렇죠. 농구 되게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네. 그분이 이제 쇼리까지 전임시켜가지고 둘 다 그냥 음악을 안 할 건가 봐. 맨날 농구만 하고 있어요. 네. 네. 어찌됐든 그럴 거예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농구화로 나온 신발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멋동화가 있는데 이걸 나누세요? 그 목적을 확연히 구분해놓고 신으시나요? 네, 완전히 구분.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네. 오늘 보니까 뭐 의상이 만져보고 싶다. 지금 말랑말랑해요. 아직 훈련하면 또 단단해지고. 네, 지금은 약간 버전이 근육 버전이 육아 버전. 네, 육아 버전. 네.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농구 버전. 네, 딱딱해지는 버전.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거의 뭐 브랜드 상관없이 여러 브랜드의 신발을 쭉 갖고 나오셨는데 농구할 때 신는 신발이 이런 거는 당연히 농구할 때 못 신는 네네, 신발이니까 네네. 네, 나눠지나요? 어떤 게 농구할 때 신는 거고 어떤 게 그냥 평소에 신는 거고 사실 이쪽에 있는 거는 다 평소 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예전부터 좋아하던 앤퍼니 하더웨이 선수가 신던 거라 네네. 보관 그냥 소장만 하는 유일하게 일단 그럼 자 요 팬이 신발부터 나왔는데 이게 우리 언제 나왔더라 이게?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97년, 네, 97년, 8년 그쯤인 것 같아요. 96, 7년 아마? 네. 그러면 그때도 선수셨죠? 네,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네, 그때쯤. 네. 그때부터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다시 나왔을 때 사신 건가요? 네, 페니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물론 마이클 조던 영향도 되게 컸지만 제가 농구를 하게 되면서 페니 하더웨이를 하는 거 보고 아 무조건 이 선수를 닮아야겠다 이 선수가 롤모델을 삼아야겠다라고 농구를 시작하고 계속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정말 저한테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선수죠. 아예 안 신어보진 않았죠. 신으면 확실히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좀 레이싱카로 나온 차인데 네. 레이싱을 안 하고 맨날 동네만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운동화가 네. 목적이 농구인데 네. 근데 그거를 딱 농구장에서 진짜 신었을 때는 그 신발의 능력치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좀 자기가 뭐 좋아하는 신발이나 핫한 신발을 경기장에다 신고 나가면 좀
좀 간지라고 해야 되나? 또 주위 선수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농구 선수들도 좀 뭔가 좀 이런 유니크한 신발이나 좀 그런 신발 보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또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약간 것도 있고. 선수들만의 수액이 또 있구나. 그렇죠.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신발은 코트에서는 볼 수 없는 걸로. 네. 여기 맥스. 네. 맥스 97인데 이거 이거 신으셨네. 네, 신었죠. 이거는 그냥 평소. 네, 평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걸 들고 나오신 이유는? 근데 이것도 결국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가격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못 샀던 거를 다시 지금 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렇죠. 구매하게 되는 다 그런 게 꼭 있더라. 네.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못 신었던 신발을 추억을 되새기면서. 네, 맞아요. 내가 성공.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빵집에 가면 엄마가 소세지 빵을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저 소세지 빵을 마음껏 처먹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건 약간 발목이 있어서 전 농구화인 줄 알았는데 농구화는 아닌가 봐요. 네. 결국 또 이것도 멋동화. 네. 되게 운동화 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운동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하지만 아니다. 하지만 아니고 농구할 때는 힘들고. 이거는 네, 이거는 잘못하면 농구하면 발목이 그냥 굿바이. 네. 그 농구 선수가 운동을 농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웨이트도 하고 러닝도 네네네.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체육관에서 농구 막 하다가 뛰러 나가야 돼. 그럼 신발 갈아 신어요? 갈아 신죠. 네. 아, 야외 실내 러닝화라든지 조깅화 뭐 그런 것도 갈아 신고. 그럼 뭐 훈련 한번 갈 때 가방에 막 신발 엄청 많이 갖고 가겠다. 농구화는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다니고 조깅화 두 개 그리고 뭐 슬리퍼 뭐 또 자기네 뭐 돌아다닐 때 신을 신발? 뭐 신발만 네다섯 개 정도? 다들 그리고 농구 선수들 키도 크고 발도 크잖아. 그쵸. 짐이 엄청 되겠는데? 짐도 많죠. 막내가 됩니까? 아니 그 개인 짐 다 개인이 들고. 그런 거 없어졌군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 학교 학창시절 알아요? 운동부 애들 보면 막내가 다 들었는데 없어졌군요. 네, 물 막 싸들고 맞아요, 맞아요. 막 수건 들고 막 네. 빨래 지가 다 한다고 막. 네, 아무래도 프로니까 이제. 맞네. 네, 프로 농구니까. 그렇군요. 이것도 요즘에 또 핫한 신발을 네. 이거 예뻐요. 제가 봤을 때는 예쁩니다. 카네가 최근에 만들었던 신발 중에는 저는 이게 성공작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멋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도대체 멋을 내고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집 앞 공원. 와이프가 아기들과 집 앞 공원 그리고 아기 이제 픽업하러 갈 때. 네. 이지 시리즈는 다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일단 그 카네 형님의 그런 스타일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 형이 얘기한 게 모두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리셀 걸 샀어요. 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걔는 모두가 뭐 신을 수 있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네. 카네도 알겠지? 자기 신발 막 리셀되고 있는 거. 네, 알 것 같아요. 형, 이거 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만들면 희소 가치가 없어서 그쵸? 사람들이 안 신고 네. 막 이럴까 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서도 지금 리셀을 산 게 몇 개 있고 네. 지금 신고 계신 것도 리셀인데 네. 아니 리셀은 뭐 어디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를 네네네. 이용하셔가지고 네. 전화합니까? 네 카페에서 이제 올리셨죠? 네, 네 오고 전화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한 거고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창피한 그 판매자와의 5분? 판매자가 딱 보고 왕자다! 이러면 어떡해? 왕자다? 나 왕자 아닙니다. 이거 빨리 이제 계획하는 거 나 가야죠. 약간 가리고 가세요? 그때는 이제 모자 쓰고 그냥 갔는데 다행히 못 알아보신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선수가 또 리셀을 한다니까 농구화 리셀로 사신 적 있어요? 농구화 같은 경우에는 리셀로 산 적이 없어요. 다 오니까 집에. 리셀이라 저는 농구화보다는 좀 이런 멋동화를 좋아해서 아까 처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멋동화가 집에 몇 켤레 있습니까? 직업과 상관없는 운동화들. 진짜 많아요. 너무 많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궁금하다. 네. 이 집에 가서 써야 되는데. 애기 때문에. 네. 신발 자꾸 사는 거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여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가기 전에 며칠 나가기 전에 입을 옷이 없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하는구나. 신발 뭐 신고 나가지 그러면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많은데 신을 게 없다고 역으로 이제 또 다시 얘기하는. 네. 혹시 뭐 그런 팁이 있나요? 내 거 하나 살 때 와이프 거 두 개 사주고.
뭐 아니면은 뭐 분기마다 한 별로 그 가방을 사준다든지. 일단 저는 제 위주로 제 거 먼저 사고 대부분 와이프가 저를 많이 사주는 편이죠. 저도 이번에 한번 하나 사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시사 구두. 구두. 네, 시사. 그래도 우리 남자들 신는 운동화가 비싸다 해도 그쪽은 시원해. 진짜 시원하게. 거기는 뭐 이렇게 야 가죽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너무 비싼 거야. 네, 그죠? 저 시사 들어가면 그냥 저 뒤진족 이러고 있어 그냥. 야 여기 우리들 야 봐 여기 고무도 들어가 있지. 부스트도 들어가 있지. 이 신발이 얼마나 편한데? 이 신발이 얼마나 편한데? 근데 이거. 걔네들은 그냥 가죽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야, 그럼 그건 엄청 비싸요. 나중에 저희가 번외편으로 한번 뭐 그런 하이힐 같은 거 모으시는 분을 한번 해갖고 재밌을 것 같아 그런 분도. 네. 아, 그 어찌됐든 와이프는 이해를 해준다. 네, 이해를 해준 편이에요. 육상 쪽, 러닝, 마라톤, 뭐 그쪽 경기 분들은 특히 마라톤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신발을 이거 신느냐 저거 신느냐에 따라서 막 기록이 1초, 2초 차이도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본인이 뭐 조금 달라진다거나 기록이 네. 그런 정도로 그게 미치나요? 아니면 잘하는 애는 뭘 신어도 잘해? 일단 잘하는 애는 뭘 신어도 잘하고 그렇죠. 그게 저는 아니고요. 저는 아닌데 저는 약간 그 신발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진 않고 뭐든 다 잘 신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좀 가볍고 쿠션이 막 좋진 않아도 그냥 제 발에 딱 맞는 네, 가볍고 약간 로우컷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근데 잘하는 애들은 뭘 신어도 다 잘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해오셨고 네. 수십 년간 농구를 해오셨는데 네네. 그 운동화에 대한 기술도 네.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네네네. 신발이 너무 좋아져서 접지가 너무 좋아져서 오히려 부상을 당한다. 네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런 있어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 신발이 보면은 이제 저희 체육관에서 뛸 때 접지가 딱딱 잘 쓰려면 오히려 그 힘에 못 이겨서 발목이 돌아간다거나 좀 뭐 근육에 무리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발을 사도 조금 길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고 해야지 딱 바로 이게 내 것 같은 신발 느낌이 들었었는데 진짜 바로 뭐 오디오 경기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신발이 잘 기술적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좀 부상의 위험도 약간은 있죠. 너무 잘 접지력이 좋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네. 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똑같은 신발 4개가 네. 너무 귀여워.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로고랑 엄마, 맘이라고 써 있고 여기 뒤에는 또 아빠 거. 네? 아빠, 엄마, 아들, 아들이에요. 네. 여기도 꽃을 그려줬어요. 이거는 어떻게 구매하셨어요? 아 이거는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하하 형이 저희 가족들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둘째가 아직 좀 이제 막 걸음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직 신겨주지 못했는데 이게 둘째 용이죠? 네 이제 좀 크면 다 같이 한번 신고 그러면 되게 이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찍고 네, 가져나왔어요. 인스타 올릴 거죠? 올려야죠. 그럼 그 전 시즌에 신었던 신발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시즌이 끝나거나 그러면은 좀 뭐 신발 달라는 전화도 많이 요청도 많이 오고 또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구선수들 좀 다 보내고 하거든요. 사실 좀 신발이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요. 한 달 그렇죠. 아무래도 그 네. 실내에서만 신고. 네. 그리고 뭐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뭐 사이즈도 좀 큰 편이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 사이즈 큰데 어려운 애들 있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애들. 네. 집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네. 뭐 힘들게 구하신 바 있다. 힘들게? 힘들게 그냥 어차피 저는. 늘 힘들지. 늘 힘들고 그리고 뭐 들어오고 신청을 해도 안 될 놈이기 때문에 다 리사이클 구매했고요. 어차피 안 될 놈. 저는 안 될 놈이니까 그게 힘들죠. 구하기도 힘든데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데 돈도 더 줘야 되고 신청을 하면 안 되고 사이즈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자체가 힘들어요. 신발 그냥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해외 가서 그냥 전지훈련 같은 어디로 주로 가세요? 저희는 뭐 일본 많이 갔었고 미국. 일본이 근데 사이즈가 없잖아 큰 게 그죠? 근데 생각보다
신발은 없고 옷은 있어요. 아, 옷은 또 일본에서 많이 사시는 일본 미국에서 많이 아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국내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내가 입을 옷을 사는 것도 힘든데 네. 거기서 또 멋을 내기 위한 옷을 사는 건 더 힘들잖아.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들하고 키 큰 사람들이 멋내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야. 돼지들이 멋내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면 많이 내는 거야. 어, 이거 인정해줘야 돼. 최홍만 선수 같은 분들이 괜히 그렇게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입을 옷이 없어. 아, 입을 옷이 없어요. 진짜. 어. 아, 좀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자, 오늘 약간 하이라이트 신발을 이제 좀 까볼게요. 올해 다가오는 시즌 강명 선수가 요 친구를 신고 네. 코트를 누비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신발이고요.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미국에서 이거 신고 있나 지금? 커리가? 안 신어요? 걔도 4 신고 있습니까? 커리 5입니다. 커리 시그니처 모델 5. 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어우. 예쁘다. 네, 예뻐요. 예뻐요. 네, 예뻐요. 아, 여기 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싸져 있는 이 용지에 I can do all things.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죠? 나는 육아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I can do all things. 네. 그러니까 선수니까 네. 딱 보고도 오는 감이 있습니까? 네. 로우컷을 좋아하고 일단 제가 운동할 때 계속 커리 시리즈를 계속 신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는 그런 신뢰감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쁜 것 같고 되게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로우컷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 어릴 때는 로우컷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코비가 로우컷을 신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코비가 갑자기 발목이 없는 농구화를 신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불편하세요? 제가 뭐 발목 부상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뭐 좀 답답한 게 싫어서 답답한 느낌이 좀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좀 많이 뛰어다니는 또 포지션이니까 좀 뭐 움직일 때 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우컷을 좀 좋아하는 마치 편이에요. 붙이시는 것 같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근데 이 신발 진짜 예쁘다. 이거는 네. 약간 하이테크 같긴 한데 멋동화로 신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커리 4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니트 소재. 아, 니트 소재. 근데 이번 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쪽을 보완을 한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딱딱한 느낌. 이거 잡아주는 거. 잡아주는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니트 소재로 그냥 비슷하게 한 것 같고 이쪽 부분을 조금 잡아준 것 같아요. 그 어제는 우리 최초 공개한 신발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신고. 또 운동 농구 한번 해주면 다 애들이 크 이거 어디 났냐 물어보고 난리다. 우리 그 뭐 재미없는 게임 안 하기로 했습니까? 하지 말까봐. 그 선수가 얼마나 빨리 할까 궁금하지 않아? 그건 그러네. 잘 빨리 묶을 것 같긴 하다. 아닌가? 이거 지금 조단 원 모델인데 네. 이거 신고 뛰라 그러면 뛰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못 뛰죠. 이거는 뭐 쿠션이나 뭐 이런 게 발이 너무. 네, 아마 좀 그럴 거예요. 힘들 것 같군요. 다른 룰은 없고요. 끝까지 해서 리본으로 딱 묶으면 네, 그게 네. 끝입니다. 네. 네. 시작. 이거. 상추가 농구를 많이 해서 상추는 잘 묶더라고. 되게 빨리 묶어져 상추. 왜 이래? 상추가 1등이죠. 자, 프로 선수보다 아니 저희는 이거 돼 있는 신발을 신어서 이게 끝에만 묶는데 이건. 이렇게 처음부터 신어본 적 해본 적 없는데. 아, 혀 뺐다. 아싸. 끝. 되게 농구 선수로서 뭐 이런 막 촥촥촥촥 이런 스킬을 보여줬으면은 네. 몰랐을 텐데 지금 뭐 이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 이거 네.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거. 네. 어쨌든 그 농구 선수는 신발끈을 잘 묶지 못합니다. 네. 제가 빨리 묶었습니다. 커리 4에게 네. 영상 편지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신고 게임에 많이 시합을 많이 못 나가가지고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아 근데 너는 정말 최고의 신발이었어.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났을 때 나왔을 때 정말 정 가격보다 리셀가로 빵 떠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 고마워.
뭔가 이 아무래도 그 내 직업에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니까 네. 마음이 약간 울적한데 내가 네. 네. 올 시즌에 이제 커리5랑 날라다니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질문 저의 공통 질문입니다. 나 강병현에게 신발이란? 나에게 신발 널 잊을 순 없어. 이 정도면 와이프가 질투하겠는데? 너도 잊을 수 없어. 잊을 수 없는 존재. 네. 항상 생각하고 있는 존재. 그쵸. 네. 그건 그래. 왜냐면은 신발 만약에 싫어한다? 그냥 농구 선수면은 어찌됐든 신어야 돼. 네. 그러니까 좋아할 수 보게 되고 그러는데 네. 이분은 농구도 해야 되고 또 멋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 네. 원래는 제가 옷을 맞추고 신발을 신었었는데 이제 신발 생각하고 옷. 다 그렇게 되더라. 네. 저희 슈덕크 나오신 분들 다. 아, 네. 신발을 골라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옷을. 네, 진짜 바쁘시고 육아 지금 빨리 가셔야죠, 저 이제 픽업하러. 아니,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이따 가려고. 여기 좀 돌아보고. 홍대 오랜만에 네. 왔는데 홍대. 네, 돌아보고. 네. 가지고 또 이제 시즌 준비 잘 하시고. 네. 아무렴 저는 좋은 기록도 좋지만. 부상이 다시 없게 네. 건강한 한 시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